전북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국감 자료를 보면 지역 내총 생산, 경제 활동 참가율, 고령화율, 청년 고용률, 세수, 어음부도율, 재정 자립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통계청에 의하면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9.6%, 전월 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11%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의하면 제조업 BSI는 보합, 비제조업 BSI는 하락하여 경기야 나아질 기미조차 보기 힘듭니다. 고용은 약간 좋아졌으나 기저효과와 휴가철, 추석, 일시적인 건설경기 호황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최근 10년간 분만건수 감소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인구의 사회적 감소도 매우 커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의 동력 상실이 우려됩니다. 전북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인식과 체제를 정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문별 경제 활동 인구와 생산성을 고려한 재정 분배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 개편, 소극적이고 남탓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으로의 개념과 자세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